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당신 신분증, 이력서, 교사 자격증 전부 다 가짜잖아.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. 혹시나 해서 이전 근무지, 이전 주소, 당신이 적어놓은 모든 거 다 뒤져봤어. 근데 윤혜준 당신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 그 어디에도 없었어. 아니, 심지어 태어난 적도 없던데?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아? 살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 걸 아냐고! 김희준, 내 빨리 똑바로 얘기를 해. 너랑 백윤영 둘 다 싸그리 묶어서 간첩으로 확 넘겨버리고 싶은 걸 참고 얘기 들어주겠던 거니까. 그놈의 빚 때문에. 작은 아버지가 틀렸어요. 이번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은 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성이랑 저 그 선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. 그 날마다 병실 찾아와 괜히 어깨 한번 툭 쳐주고 꼭 보호자 같았어요. 우덜 형제에게 더 이상 없는 보호자요. 멍청하고 못난 빠진 나 대신에 내 조카들 그 불쌍한 것들 지켜주던 빚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짓들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수상한 짓거리를 해놓은 걸 당신 앞으로 가져온 거니까 말해!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보라고. 어? 하면 믿을 겁니까?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어줄 수 있냐고요. 어? 보여줄 게 있어요. 그리고 빚이라고 여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딱 한 번만 더 그 덕 좀 봅시다. 윤병구 이사장 불러줬으면 해요. 우리 집으로. 지금.